지금 많이 다들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. 그럴 때는 정말 딱 자신의 꿈만 향해서 달려가면 극복할 수 있고 괜찮다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017년 아시아 모델 그랑프리 수상한 이연아입니다. 언제 내 인생이 무너져도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하루에 잠도 안 잤었고 뭐 각성제 먹으면서까지 했었고 배우를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의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.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건강에 좀 이상이 왔었고 그 건강에 이상이 오고 나서부터 일을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. 번아웃 증후군의 하나인 돌발성 난청이 있고 난청 때문에 생긴 이명이 있고 양측 중증 이관 개방증이라는 세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. 1년 동안은 계속 수술하고 해외에 있는 병원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희귀 난치병에 정신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그런 병이란 걸 알고 나서 했었죠.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겪는 거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. 집에서 누워만 있고 예전처럼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삶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너무 속상해하는 것도 있었고 이대로 있을 순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하게 됐었거든요. 우연히 두 달 전에 그 머슬매니아 대회가 있는데 그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? 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우연찮게 나가게 됐어요. 많은 의미가 되었던 게 정말 열심히 사는 나에게 왜 시를 줬을까? 라는 원망으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준 대회라고 생각해서 저에겐 좀 남다른 수상이었던 것 같아요. 본업은 이제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요.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. 패션지에 들어가는 화보에 대한 컨셉을 잡고 그 화보에 들어가는 인테리어, 배경, 그리고 소품 작업까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부릅니다. 1세대 애슬레틱 패션 아이콘이 되고 싶어요. 디자인이 된 제 몸과 또 그 몸에 걸맞는 이제 패션을 조화롭게 잘 브랜딩해서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 다른 문화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. 카일리 제너나 켄달 제너는 이제 자신의 몸매의 가장 장점인 부분을 자기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도 저만의 몸매에 대한 개성, 이제 그런 걸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셀럽이 되고 싶어서 최종 꿈이자 뭐 그런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. 지금 많이 다들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. 또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.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걸 누구보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당당하고 무모하게 딱 자신의 꿈만 향해서 달려가면 극복할 수 있고 괜찮다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.